아,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오픈 세미나 진행 같은 개발자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네, PHP7으로 뛰어들기라는 주제로 XE 오픈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청을, 세미나 신청을 받았는데요. 한 52분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52명이 했는데 지금 오신 분 보니까 딱 한 절반 조금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50명이 신청하셔가지고 아, 다 오시면 이거 몇 터져서 어떻게 할 수 있나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다행히 좀 적게 와주셔가지고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할 얘기는 이제 PHP7인데 저는 저희 익스프레스 엔진의 개발을 맡고 있는 안정석 합니다. 저는 이제 PHP랑 뭐 자바나 오브젝트 C 그리고 최근에는 리액트 JS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네, 여기 보이는 게 딸인데 이제 돌 넘은 지 한 2개월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열심히 육아에 시달리고 있는 딸바보 아빠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PHP7인데 PHP7이 이제 드디어 릴리즈 될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10월에 릴리즈일 건데 그동안에 이제 진행됐던 뭐 버전 이야기나 이런 것도 할 거고 PHP7 하면서 궁금한 사항들이 아마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벤치마크라든가 퍼포먼스라든가 또는 뭐 익셉션에 대한 처리 이런 것도 있고 코어하게 들어가면 내부 스트럭처가 좀 바뀌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메모리라든가 CPU 자원 좀 적게 먹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타입 같은 거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트, 플롯 기존에 이제 프리미티브 타입이 내부적으로만 존재해서 명시적으로 쓸 수는 없었는데 PHP7에서는 그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을 지금 이제 7이 나오면 바로 사용하실 분 아무도 없겠죠. 네. 왜냐면은 전부 다 버전에 대한 문제가 있고 마이그레이션까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PHP로 나중에 되면 어차피 PHP 7을 쓸 거잖아요.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알고 깊게 이해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아, 네. PHP 7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웹 서비스, 웹 어플리케이션이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혹시 이 중에서 아직까지 나는 PHP 5.3을 쓴다. 3 쓴다. 어우, 아무도 없으세요. 네, 한 분 계십니다. 네. 아니다, 나 5.2다. 5.2? 5.2 아니시죠? 5.4다. 5.4. 5.5다. 5.5. 어, 5.5. 나 5.6이야. 오, 많은 분들이 5.6을 쓰고 계시는군요. 네. 제가 뒷부분에 준비했던 그 버전 이야기가 그렇게 가슴 깊게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린 지금 PHP7이 나오고 있고 지금에도 많은 분들이 또는 호스팅 서비스를 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올드 버전의 PHP 버전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 많이 겪겠죠. 이제 PHP7은 이제 올해 10월에 릴리즈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RC1이고요. 릴리즈 캔디데이트 1이 나왔어요. 불과 오늘이 며칠? 26일인가요? 오늘 26일이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어요. 21일날. 21일날 RC1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트래킹하면서 이것들을 새로운 기능들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RC1을 확인하려고 딱 보니까 베타2에서는 이게 됐는데 RC1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거? 내가 잘못 알았나? 그래서 열심히 삽질을 했는데 잠깐 그 기능이 빠진 걸로 네. 그래서 RC버전을 지금 당장 제대로 사용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PHP7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6 어디 갔어요? 6 PHP 5.4, 5.5, 5.6 5.6까지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6 없이 7으로 갔어요. 6 어디 갔는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6는 망했습니다. 6는 망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6가 나오기까지 뭔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는데 드랍이 됐어요. 왜냐면 유니코드도 지원하고 뭐 이렇게 원대한 이 슈퍼 파워풀한 그런 기능들을 꿈꾸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아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프로젝트가 깨졌어요. 그래서 망하고 그래서 이제 6는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 XE 익스프레스 엔진도 XE 지금 있는 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XE1이라고 부르고 XE2가 있어야 되잖아요. 2 프로젝트가 저희도 진행하다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원래 11월 달에 차기 버전이 나오는데 차기 버전은 뭐 PHP도 버전 하나 건너뛰길래 저희도 하나 건너뛰고 XE1에서 XE3로 넘어갑니다. PHP7은 원래 PHP NG라는 브랜치였어요. 그래서 NG가 뭐의 약자냐면 Next Generation의 약자죠. 차세대.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어찌 보면 약간 급진적인 기능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약간 기존과는 좀 다른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개발을 몰입을 했어요. Next Generation에는. 근데 이 Next Generation에서 가장 주요한 포인트는 바로 리팩토링입니다. 왜냐면 그동안 PHP가 코어 내부에 뭔가 리팩토링을 통해서 성능을 개선한다든가 또는 퀄리티를 올리고 뭐 메모리나 CPU를 덜 쓰면서 이런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누적이 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NG 브랜치에서는 리팩토링을 하는 거를 우리가 주로 목적으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면서 NG가 차기 이제 7.0으로 되기로 이제 결정이 되면서 아 그러면 7.0에는 새로운 기능들을 어떤 거를 좀 넣어가지고 우리가 배포를 할까라고 이제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투표를 한 거죠.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올렸어요. RFC에다 올렸다. 이런 아 이거 어떨까? 저거 어떨까? 막 올려가지고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만 1월달, 2월달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이 이슈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아 이걸 했으면 좋겠다. 저걸 했으면 좋겠다. 막 하고 그 중에서 스칼라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엎어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자바처럼 PHP도 그냥 다 타입 쓰고 그럼 안 돼? 라고 했는데 안 돼 해가지고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한 거죠. 특히 이제 PHP를 만든 이 라스무스 러더포드 아저씨가 난 만들세 라고 해가지고 안 되게 했는데 약간 옵셔널하게 쓸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PHP 7의 내부에는 원래 전부 다 이제 젠드 엔진 써요. 젠드 엔진을 쓰는데 7부터는 젠드 엔진이 3.0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3.0으로 올라가면서 64비트를 지원하는 OS의 퍼포먼스를 최대한 다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발전을 했어요. 코드가. 그러면서 여기 핵심은 데이터 스트럭처를 좀 더 작은 사이즈로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 할당이나 참조 같은 거를 좀 덜 쓰도록 방향을 개선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PHP7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인 퍼포먼스.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배 이상 빨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제가 이따가 벤치마크 자료를 보여드리긴 할 건데, XE는 두 배 안 빨라지더라고요. 네,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 쓰는 게, 혹시 이 중에서 C나 뭐 C++ 가지고 PHP 익스텐션을 본인이 직접 개발하시고 뭐 그러신 분이 계실까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다? 없으시군요. 왜냐면 내부에서 쓰는 이 스트럭처의 이름을 Z발, 뭐 G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젠드 밸류예요, 결국은. 그래서 얘가 이런 스트럭처를 가지는데 단순하게 비교했어요. 그래서 Z 밸류의 이 데이터 바이트가 PHP 5 버전에서는 32바이트였는데 PHP7에서는 16바이트 그리고 뭐 해시 테이블이나 오브젝트에 대한 할당하는 그 값도 PHP5에서는 72바이트였다가 PHP7에서는 56바이트로 그리고 오브젝트도 96바이트에서 40바이트로 줄었어요. 이것만 봐도 단순하게 저 사이즈 줄임으로써 인해서 얻는 퍼포먼스 이득이 좀 크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힙 같은 걸 좀 더 덜 쓰고 스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힙을 관리하는 게 이 구조 자체를 완전히 새로 개발을 했어요. 리팩토링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걸 옵티마이제이션을 충분히 하자라고 이제 얘기가 됐고
그리고 CPU도 캐시를 가급적이면 어떻게든 잘 탈 수 있게 스트럭처를 뽑아낼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구조를 녹여내려고 PHP7에서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PHP7 내가 그걸 채용해보려면 또 사용해보려면 뭐 내가 서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또 뭐 빌드해서 내가 일일이 쓸 것도 아니고 아니면 바이브한테 깔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창고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데모.express 엔진에 들어가면 저희가 저희 그 익스프레스 엔진 CMS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 도커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PHP7도 있고 HHVM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접속하시면 생성하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기 버튼을 딱 눌러서 그러면 그게 1시간 동안 유지가 됩니다. 1시간 안에 그 가상 서버에 접속하셔가지고 여러가지 소스나 뭐 다양한 테스팅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입니다. 처음에 들어가시면 체험하기 서비스라고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지금 바로 시작하기 하면 이제 로그인을 해야 돼요. 로그인을 하는데 로그인이 뭐 아이디 XE 공식 사이트 계정으로 로그인하기 귀찮으시면 네이버 아이디로 하셔도 돼요. 네이버 아이디 없으신 분 계신가요? 네, 다들 있으시죠? 그냥 하시면 돼요. 저는 공식 사이트 계정이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만의 XE 만들기 체험하기라고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이 XE+ 엔진의 CMS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장터 모듈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PHP 7 데모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HHVM 데모입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URL도 나오고 뭐 SSH에 필요한 ID 패스워드와 포트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뭐 지금 헬로 월드 아주 간단한 문구밖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가상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어서 클라우드를 체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만약에 뭐 다들 안 가져오신 분도 있지만 노트북 있으시면 접속해 보시면 그 체험해 보실 수 있어요. 와이파이는 저기 비밀번호가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여기서 만든 가상 서버에서 이렇게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끊겼네요. 만들기를 하면 자, 만들어져라. 자, 만들어졌습니다. 자. 만들어지면 텍스트가 보이시나요? 패스워드가 네, 7.0.rc1 이렇게 나오죠? 제가 지금 바로 데모 하기에서 체험하기로 도커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들어가서 PHP 버전이 7.0인 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제가 할 얘기는 바로 퍼포먼스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PHP 7 이야기를 많이 접하시면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수도 있고 흥미가 많이 가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퍼포먼스, 벤치마크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벤치마크를 해봤어요. XE1, 그러니까 익스프레스 엔진 저희 CMS 제품이 있으니까 저희는 이걸로 테스팅을 해봤어요. 간단한 게시판을 만들고 지금 화면에 보다시피 몇 가지 게시물이 들어가 있는 등록한 상태에서 아파치 벤치마크로 테스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 번을 때려봤어요. 클라이언트 50개 가지고.
벤치마크는 어디서 했냐면은 제 지금 이 발표하고 있는 이 맥북 맥북에서 했습니다. 맥북에서 해서 했는데 그냥 할 수는 없어서 그 라스무스 아저씨가 배포를 해놓은 바이그란트 이미지 상에서 했어요. 그래서 맥북에서 바로 한 게 아니라 맥북에서 PH7 환경을 구축한 게 아니라 맥북 안에 있는 버추얼 박스 안에서 그래서 약간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다른 차트에 비해서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비교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봤습니다. 익스프레스 엔진 저희 CMS를 가지고 게시판 목록을 불러오는 페이지에 대한 벤치마크를 해봤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PHP 5.4, 5.5, 5.6, 7.0 이렇게 했어요. 근데 5.4나 5.5나 5.6은 그냥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프가. 근데 7.0은 확 올라갔죠. 그냥 이렇게 수치만 봐선 모르니까 퍼센트지를 내봤어요. 이렇게 됐어요. 5.4에서 5.5로 갔을 때는 오히려 벤치마크상 성능이 더 떨어졌더라고요. 1.66% 떨어졌고 5.6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전 버전 대비 2.21% 상승을 했습니다. 좋아졌다는 얘기죠. 근데 PHP7을 봤더니 5.6 대비 40.11% 1.2% 올라갔어요. 거의 이제 1.5배 성능이 향상된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익스프레스 엔진 개발팀이니까 익스프레스 엔진으로 해본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익스프레스 엔진 CMS가 그대로 7.0에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약간의 수정 사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패치를 하려고 PR을 준비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이제 약간 커스터마이징 해서 테스팅 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이게 뭐냐면 리퀘스트 퍼 세컨드거든요.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그 개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40% 증가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효율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식 벤치마크 이거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지금 보시는 게 이게 벤치.php라고 그 PHP 소스를 다운받으시면 그 안에 벤치마크 할 수 있는 스크립트가 들어있어요. 그걸 가지고 테스팅을 한 거예요. 짧은 게 좋은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4.4버전 4.4 엄청 오래된 거죠. 그리고 5.0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리고 5.1, 5.2, 5.3, 5.4, 5.5, 5.5 아, 7.0이 없네요. 네, PHP 7은 자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0.8이야. 이게 PHP 7. 거의 이 벤치.php 파일만 봐서는 5.6에서 1.9초가 걸리던 게 0.8초가 걸렸으니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이건 좀 벤치마크가 엄청 좋아진 거거든요. 근데 저희 팀 같이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벤치마크 했더니 이렇게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PHP 7 엄청난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옆에 계신 분이 그러셨어요. 얼마나 개발 세발 짰길래 리팩토링만 했는데 이렇게 좋아지냐? PHP 5.0 너무 못 짰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약간 그런 부분에 공감이 좀 가더라고요. 워드프레스도 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니까요. 워드프레스 해봤어요. XE는 40.11%가 증가했는데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100% 증가했어요. 이 리퀘스트 세컨드 그냥 세븐으로만 바꿨는데 두 배 처리량이 두 배 늘어난 거. 이거는 실제 거의 프로덕션 레벨이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예. 저는 게다가 이게 저는 VM에서 올렸기 때문에 리퀘스트 세크 수치가 별로 안 높아요. 뜻해봤자 뭐 100 뭐 이 정도 되거든요. 80 정도 되는데 실제 그 리얼 머신에서 만약에 서버에서 세팅해가 PHP 7 세팅해가지고 돌리면 엄청나다는 거죠. 이것만 생각했을 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PHP 내가 5.6을 쓰고 있고 7.0으로 전환했을 때 뭐 크리티컬한 이슈가 없으면 당장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왜냐면 이것만 올렸는데 서버 비용 확 주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런 게 생기겠죠. 그러면 이걸 했는데 우리가 짠 코드가 PHP 7에서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물론 그거는 여러분의 복불 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익스프레스 엔진 차기 버전 XE 3.0은 PHP 7에서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네,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네. 컴포저를 많이 쓰실 텐데 컴포저도 벤치마크를 해봤습니다. 요즘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라라벨 프레임워크를 컴포저로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했어요. 이러면 설치가 되죠. 했는데 시간은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거는 컴포저로 다운로드 받는 거니까 다운로드 타이밍은 네트워크 타임이라서 별로 줄진 않았는데 메모리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확 줄었죠. 106.27메가여서 피크 때는 200메가까지 찍었군. 로컬에서는 제가 땡겨올 거예요. 이거는 이제 프로파일링 해본 거거든요. 근데 환경만 바꿨어요. 똑같이 물론 캐시는 클리어하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121.91메가에서 피크도 170메가로 떨어졌어요. 그냥 버전만 바꿨을 뿐인데 환경만 바꿨을 뿐인 똑같은 머신에서 바꿨을 뿐인데 23.42%가 감소했습니다. 왜냐면 컴포저도 은근히 메모리를 많이 먹어서 좀 버벅거릴 때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자주 안 하시겠지만 찾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었어요. 워드프레스가 다시 자기네 공식 공식 사이트를 PHP 7 환경으로 바꿔봤대요. 바꿔서 테스팅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전체 CPU 자원 사용률이 72%로 떨어진 게 아니고 72%가 감소했다. 그럼 남아있는 게 기존 대비 28%의 CPU 사용률 가지고도 다 커버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0이 얼마나 개발세발 짜져있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이겁니다. 네. 스피드업을 했다는 거죠. PHP7은 5.6 대비 2배고요. 5.0이랑 비교했을 땐 14배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참고 링크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이거는 제 로컬에서 테스팅 했던 거예요. 그래서 5.6 했을 때 벤치, 아까 제가 언급했던 벤치 스크립트는 2.1초 제 PC에서는 그렇게 걸렸는데 7으로 가니까 1.0초가 걸렸어요. 마이크로벤치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해봤는데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도표에서 언급한 게시판, 간단한 게시물이 들어있는 게시판, 그러니까 이게 실제 DB까지 왔다갔다 하는 타임까지 다 들어있는 거죠. 이걸 5번 수행을 했어요. 클라이언트 50개가 총 10,000번 접속하는 테스팅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난 게 이거죠. 실제 반응 타임도 많이 줄었어요. 예, 이거는 제가 여기 언급하진 않았지만 리퀘스트 퍼 세크가 늘어나면서 당연한 얘기죠. 총 걸린 시간도 줄어들었고요.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대비 초당 처리량이 100% 증가한 거고 예, 50%로 감소한 거죠. 예, 라라벨도 감소했던 거. 이거는 제가 언급은 따로 안 했는데 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PHP7에는 어떠한 기능들이 새롭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그냥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물론 제가 오늘 PHP7으로 뛰어들기란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하는데 이걸 다 정리하려고 했더니 끝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거 RFC 스펙을 다 읽어서 다 해석해서 다 테스팅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밤 12시에 집에 못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몇 개만 간추려서 아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만 풀어봤습니다. 일단 스칼라 타입이에요. 아까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프리미티브 타입이 이제 선언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인티저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플롯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function add int a int b 해서 return하면 echo에서 찍으면 둘 다 3이 나와요. 두 번째 여기에서는 1.1을 넣었잖아요. 1.1을 넣었는데 얘가 테스팅 해가지고 3이 나와요. 3이 나와요. 근데 나는 만약에 int 타입으로 했는데 인트 타입이 안 넘으면 에러를 어떻게든 감지하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맨 위에다가 declare 하시고 strict type은 1 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자바스크립트도 왜 스트링 모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스트링 모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타입에 대해서 스트릭하게 내가 체크하겠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는 분명히 여기에서도 3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타입 익셉션이 나왔어요. 타입 익셉션. 타입 익셉션이라는 건 처음 보실 거예요. 왜냐면은 PHP7에 이런 타입 처리를 하면서 새롭게 들어간 거거든요. 익셉션이. 때문에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보면, 그냥 말로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한번 코드를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체험하기로 생성한 VM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미리 스크립트 짜놨거나 이상한 뭐 트릭을 쓰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가전 소스를 사이에 넣겠습니다. 그냥 하면 콘솔이 좀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둘 다 3이 나오면 되죠. 네, 뭐 제가 뭐 빼먹었네요. 뭘 빼먹었을까요? 네. 네, 3이 나옵니다. 네. 인트로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타입 익셉션을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네. 타입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나중에는 익셉션들을 잡아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익셉션이 나기 때문에 그걸 캐칭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대응해라 라고 하는 코드를 넣을 수 있겠죠. 스칼라 타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입이 PHP7에서 들어가는 타입에 대한 추가적인 피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금 보신 스칼라 타입이고요. 이거는 이제 스트링 모드나 이런 걸 또 써야 되니까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리턴 타입은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더블 콜론 하고, 아니 뒤에 콜론 하고 인트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return a plus b 했을 때 저건 당연히 인트 타입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3이 나오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함수 자체가 인트를 반환하도록 했는데 어레이를 반환하도록 제가 코드를 이렇게 수정했어요. 이러면 에러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에러를 체킹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스칼라 타입은 아까 전에 파라미터로 옮길 때는 이게 스트링 모드가 있었잖아요. 그거일 때만 강제적으로 얘가 체킹을 하는데, 리턴 타입 같은 경우는 스트링 모드가 아니더라도 타입 에러를 뿜어냅니다. 그러니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기능은 스페이스십 오퍼레이터라는 거예요. 스페이스십 오퍼레이터가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게 스페이스십 오퍼레이터. 이 부분. 그냥 이게 날아가는 우주선 같다라고 해서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생각해보면 비교를 할 때 작으면 뭐 하고, 같으면 뭐 하고, 크면 이렇게 해요. 총 세 가지의 케이스가 나오는데 그거 매번 사망연산사 써가지고 막 하기가 되게 좀 짜증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는 거죠. 이런 거 되게 많이 쓰실 거예요. compare, 뭐 저는 이제 compare value 해놨는데 5점대는 이렇게 쓰잖아요.
A가 B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고 아닐 때는 다시 또 비유했는데 A가 B보다 크면 1이고 그거 아니고 둘 다 똑같으면 0이고 뭐 이런 코드를 많이 짜는데 좀 가독성도 떨어지고 매번 이렇게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거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꾼 게 바로 이제 PHP7의 스페이스십 오퍼레이터라는 걸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양쪽의 날개인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둘 다 0이 나오죠. 이번에는 같으니까 0이 나오고요. A가 더 클 때 1이 나오고요. A가 더 작을 때는 네,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 우리가 컴페어 해가지고 어떤 처리할 때 상당히 이거 되게 많이 쓰게 돼요. 이 안에서 뭐 스트링 컴페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작으면 뭐하고 같으면 뭐하고 크면 뭐하고 이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면 좀 코드가 많이 편해질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엔진 인셉션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파탈 에러로 그냥 나가지고 뭔가 대응하기 어려웠다든가 이런 케이스가 코드상의 레벨에서 그런 것들이 인셉션 레벨 하이어라키가 좀 변경이 되면서 예전엔 전부 인셉션은 인셉션이고 파탈 에러는 파탈 에러였잖아요. 근데 파탈 에러를 인셉션으로 대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RC1에서는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베타2 버전을 다시 보여드릴 건데 거기에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베이스 인셉션이라는 거는 이건 앱스트랙트라서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고 엔진 인셉션 그리고 파스 인셉션 그리고 인셉션 밑에 에러 인셉션과 런타임 인셉션이 있어요. 인셉션 처리를 좀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기존에는 에러 인셉션이나 런타임 인셉션 같은 게 전부 인셉션이라는 거를 상속을 받아서 구현했다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는 이 인셉션이랑 동일한 레벨의 파스 인셉션과 엔진 인셉션이 생겼다라는 거를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스 인셉션 같은 경우는 이발을 썼는데 내부에 PHP 코드가 뭔가 이상이 있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 파스 인셉션이 나고요. 엔진 인셉션 같은 경우에는 없는 메소드를 호출을 했다던가 이런 경우에 엔진 인셉션이 나고요. 제가 이거를 지금 저는 네, 데브 버전 그래서 지금 RC1을 제가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RC1 버전 이전 바로 전 단계예요. 그래서 디벨로먼트 베타2 버전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에 지금 이 기능이 문제가 있으니 잠깐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소스를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 클래스 A라는데 펑션 K가 있어요. K는 있는데 AAA는 없잖아요. 하면 엔진 인셉션이 납니다. 그래서 undefined 메소드 A라는 클래스에 AAA라는 메소드가 없다. 라서 엔진 인셉션이 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게 그냥 단순히 파탈 에러나 이런 걸로 내버려서 문제가 됐던 케이스를 캐칭할 수 있는 거죠. 런타임 레벨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를 쓰시다 보면 뭐 저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심포니 같은 경우에 심포니의 하위에 다양한 유용한 라이브러리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겠다라고 유즈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 비슷한 이름이 계속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심포니 콘솔 뭐 심포니 콘솔 심포니 콘솔 계속 반복되거든. 상당히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인데 그룹 네임스페이스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경우죠. 기존에 이렇게 썼어야 됐어요. 네임스페이스가 똑같은 라이브러리에 클래스 A, B, C, D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다 써줘야 돼요. 앞에 이것까지 귀찮잖아요. 그래서 7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고 여기에 묶어서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네임스페이스 그룹핑이죠. 그룹핑해서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sSet 값이 있으면 그 값으로 하고 아니면 뭐 일정 값으로 하고 널이나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체킹하잖아요. 널이면 다른 값으로 하고 널이 아니면 그걸로 하고 이거를 널 값에 대한 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새로 추가됐어요. 그래서 사망연산자 쓰는 것이랑 비슷한데 물음표 두 개를 하나 넣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세븐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널이면 푸가 나올 것이고 널이 아니면 a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지금 푸가 나왔고요. 왜냐면 a가 지금 선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렇게 주면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추가된 거. 그리고 클로저를 자바스크립트 쓰신 분은 많이 보신 그런 형태일 거예요. 클로저를 선언한 다음에 이 클로저를 특정 그 인스턴스, 클래스 인스턴스에다가 바인딩 해가지고 바로 그 내부의 거를 호출할 수 있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CLO라는 제가 클로저를 하나 선언을 했는데 이게 this의 바를 참고해서 플러스 A를 해서 프린트 R을 해라 라고 했는데 클로저이기 때문에 this가 참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한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에 바라는 변수가 있을 때 그 클래스 인스턴스에 바로 바인딩해서 콜을 할 수 있죠. 자바스크립트에서 많이 쓰이는 형태인데 7에서는 이렇게 PHP를 쓸 수 있습니다. 네, 20이 나오죠. 왜냐하면 제가 디스 바가 10이고 제가 10을 더해서 출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20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새로운 기능은 금방 끝나니까요. 네,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조금만 이것만 하고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추가된 기능 중에 보실 게 익명 클래스예요. 익명 함수 그러니까 뭐 클로저라든가 뭐 람다 펑션, 어너미너스 펑션 이렇게 불렸던 거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클로저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익명 클래스가 이번에 세븐에서 추가됐어요. 익명 클래스 어디다 쓰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뭐 IOC 바인딩을 했을 때 특정한 기능을 하는 부분을 굳이 클래스로 따로 빼지 않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용하기 나름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기능이 추가됐다라는 거는 좀 환영할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보여드리기는 조금 애매해서 그냥 이렇게밖에 준비를 못했는데 코드는 바 덤프에서 new class 하고 이렇게 넣죠. 그러면 이렇게 object 클래스인데 anonymous 익명 클래스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마 마이그레이션 할 때 좀 애로사항이 될 수 있겠다 해서 넣은 내용인데
논스태틱 메소드를 바로 이제 콜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클래스 B에서 클래스 A에 foo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데 이 부분이 PHP 5까지는 얘가 그냥 아 문맥상 이것일 것이다 라고 그냥 판단해서 처리를 해줬어요. 근데 7에서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만약 기존에 그런 코드를 많이 좀 산재한 걸 가지고 계셨다면 조금 에러 사항이 되지 않을까. 네. 많이 쓰고 계신가요? 네. 스태틱하지 않은 걸 스태틱으로 그냥 막 콜 했을 때 문제없이 넘어갔었기 때문에 그게 워닝이나 노티스나 이런 게 계속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냥 무시하고 계속 쓴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세븐에서 더 이상 안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고치셔야 된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행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undefined value this 이렇게 나오죠. 5점대까지는 이거를 그냥 알아서 처리해줬거든요. 근데 더 이상 안 된다는 거. 이게 아마 마이그레이션 할 때 좀 많이 나오는 패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툴인 거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지금 제가 시작한 지 한 40분 좀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10분 쉬었다가 남은 부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남은 부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얘기할 거는 뭐 그렇게 내용이 길진 않고요. PHP 버전에 대한 얘기랑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PHP 버전 지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5.3은 이미 끝났고 지금 이제 5.4도 거의 끝이 납니다. 올 10월에 예, 여러분들이 지원 가능한 5.4도 끝이 나고요. 5.6, 5.5가 내년, 그리고 5.6이 이제 그 다음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PHP 단 넷에 공식적으로 올라가 있는 서포트 표예요. 그래서 릴리즈를 하고 액티브 서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시크릿 서포트를 하거든요. 액티브 서포트라는 거는 버그가 발견됐다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서 하겠다라는 거고, 시큐리티는 일정 수준이 지나면 더 이상 버그가 발견돼도 수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고, 보안의 문제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 생각해보면 5.4도 이미 이 시큐리티 지원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현업에서 5.4를 쓰고 있다면 버그가 발견돼도 그거는 커버를 못한다라는 얘기인거예요. 그냥 내가 보안 패치만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물어봤었잖아요. 아직도 혹시 5.3이나 이런 거 쓰시는 분 계시냐고. 근데 제 주변에 좀 봤거든요. 5.3이랑 5.4가 여기고요. 지금 현재가 제가 이거 5일날 찍은 거라서 5.4도 이미 끝나고 5.3은 이미 옛날에 끝난 거예요. 5.3은 이미 작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길었습니다. 5.3이 너무 오래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5.3으로 많이들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외부에서 많이 공격을 하죠. 네. 어디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PHP의 잘못된 프랙탈 얘기부터 해서 아주 많이 있는데 제가 그걸 부정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PHP가 쓸모없는 언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5.3고 5.4를 쓰면 이제 시큐리티 지원도 곧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써요? 네,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내가 5.3 쓰고 있고 5.3 쓰면 이미 끝났고 5.4 쓰고 있으면 아 당장 내일 모레면 이제 종료되니까 지원 끝나니까 이제 보안 패치도 이제 지원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버전을 올려야겠잖아요. 큰일 난 거죠.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마리오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시큐리티 패치에 대한 지원은 리눅스 공식 배포판 같은 걸 쓰신다면 거기서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CentOS라든가 Ubuntu 계열을 쓰신다면 그 내부에 사용하고 있는 PHP 버전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보안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여기 표에 있는 것까지만 제가 긁어다가 먹은 거고요. 이거를 알아봐 주신 분은 저희 고맙게도 저희 XE 커뮤니티에 어떤 한 분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제가 참고로 찾아보면서 이런 내용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특정한 예를 들어서 내가 리눅스가 CentOS인데 내가 뭐 특별하게 별도의 레파이토리를 쓴 게 아니고 디폴트로 설치되어 있는 환경상에서 유음해가지고 인스톨해가지고 설치를 했다 라고 하면 그 배포판 내에서는 시큐리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리눅스 보안을 책임지는 CentOS에서 그건 지원해주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별도의 웹 스태틱 뭐 이런 거를 레파이토리를 추가했다든가 또는 레미 같은 걸 썼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그 공식 배포판에서 지원하는 시큐리티 피치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버전업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설마 지금 아직까지도 빌드에서 쓰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CentOS랑 Ubuntu랑 그 지원된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5.3과 5.4를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버전을 올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공식 배포판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시큐리티 관련된 그런 사항들인 거고 결국은 버그나 이런 게 있을 때 대응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새로운 버전 올라가는데 우리 따라가야 되잖아요. 계속 뒤처질 수 없고 왜냐면 관련된 라이브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운 버전에서 나오는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코드를 작성할 텐데 그거를 대응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5.3 쓰다가 5.4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어레이를 아주 쉽게 쓸 수 있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 걸 하나하나 쫓아가야 저도 이제 코드가 퀄리티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 7으로 올라가라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없어요. 왜냐면은 아직 뭐 올해 10월 되고 뭐 올해 말이 돼 내년 초가 되더라도 PHP 7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써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프로덕션 레벨에서 쓸 수 있을 때까지는 검증을 거쳐야 될 것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낡은 버전에 있는 PHP를 계속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염두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PHP 5.4도 안 쓰고 뭐 5.5 쓰고 이렇게 있지만 언젠가는 올려야 되잖아요. 7으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톰 크루즈가 저렇게 비행기에 매달린 것처럼 미션 마이그레이션 해서 올라가고 싶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PHP 7 독트린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서 좀 차용을 해봤어요.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Do not fall in Python 2 파이썬 3 워. 뭐냐 무슨 얘기냐면 파이썬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이썬 2점대와 3점대는 간극이 너무 커서 계속 나 파이썬 2 2점대 쓸래? 라고 하는 그런 개발자분들도 계시고 아니야 3.0으로 갈 때야 아니야 너무 성급하지 않아? 왜 이렇게 계속 치고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PHP 7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파이썬 2와 파이썬 3의 싸움 같은 거를 벌이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물론 PHP 7에서 기존에 질질 끌어왔던 디프리케이트 됐던 것들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리무브하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뭐 그냥 디프리케이트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급진적으로 변경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스칼라 타입 같은 경우나 리턴 타입 같은 경우는 바로 적용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이 호환성 5.6, 5.6을 비롯한 그 하이 호환성을 완전히 드랍하고 나 새로부터 시작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PHP 5.5를 쓰고 있고 5.6을 쓰고 있고 있는데 PHP 7으로 올라가면 내가 쓰던 코드들이 와장창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새로 짜야 되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물론 기존에 있던 물론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짰던 코드들을 열심히 프로덕션 레벨에서 돌리고 있는데 PHP 에러 로그를 딱 봤어요. 근데 에러 로그를 그냥 딱 키자마자 에러 로그가 제가 예전 실제 바꾼 건데 에러 로그 터미널에서 tail-f php error.log를 딱 엔터를 딱 치는 순간 로그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deprecated 데이터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 발견되어 있으면 좀 수정을 해놓고 미리미리. 그리고 워닝이나 이런 거 에러는 당연히 잡으실 거고 워닝도 좀 다듬어 놓고 있다면은 php 7 올라가는 데는 호환성 문제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제거되는 건 익스텐션들이 있어요. ERED라든가 뭐 MSSQL, 뭐 MySQL 뭐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관련된 펑션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5.4 이상을 쓰고 계신다면 디프리케이트 됐다라는 메시지를 수도 없이 많이 보셨을 테고 새로 짜는 코드에서 저런 코드를 넣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REST API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기존에 안 쓴 거를 드랍을 했어요. 근데 잘 안 쓰니까 뭐 그냥 동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계신데 숏태그 있잖아요. 숏태그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나 내 코드에 그거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떡하지? 라고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숏태그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 잠깐 들어봤었던 PHP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코드가 있어요. 지금 이런 코드로 지금 PHP를 쓰고 계시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PHP 코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변경된다 이런 루머가 도니까 커뮤니티에서 그런 얘기가 막 올라온 거예요. 나 숏태그 쓰는데 숏태그 사라지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없어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적은 거예요. 숏태그는 계속 유지돼요. PHP 7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숏태그 사라지면 나 안 되는데요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콜 유저 메소드랑 콜 유저 어레이 함수가 있는데 이거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콜 유저 펑션이랑 콜 유저 펑션 어레이 쓰시면 돼요. 둘 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메소드가 하나는 메소드 하나는 펑션이에요. 근데 콜 유저 펑션이 훨씬 더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코드에서 콜 유저 메소드가 있었으면 펑션을 바꾸시면 돼요. 한 번씩 검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무브 말고 디프리케이트 되는 것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 하나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클래스 foo 하고 function foo 해서 I'm a constructor 저한테 무슨 얘기냐면은 PHP 4에서 클래스 이름이랑 똑같은 형태의 함수를 쓰면 그게 생성자로 인정을 받아서 동작을 해요. 근데 PHP 7에서는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 예, deprecate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코드 중에 이런 코드들이 은근히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저도 한때 이런 거 많이 썼거든요. 근데 디프리케이트 됐기 때문에 가혹점에 고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삭제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못 쓴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돼요. 결국은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뭐뭐를 참고를 해야 되느냐. 제가 이거를 다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지금 보시는 php.net에 migration 7.0이라는 php 페이지가 있어요. 가셔가지고 보시면 어떤 부분들이 바뀌고 어떤 부분들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바꾸시라라고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 문서가 지금 php 7 자체가 언더 컨스트럭터잖아요. 지금 개발 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고 계속 업데이트 될 거예요. 그리고 사례가 많이 쌓이겠죠. 지금 당장 어차피 바꾸시지 않을 테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여유가 되시면 한 번쯤 보셔가지고 이 페이지에서 어떤 것들이 계속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보면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new feature에 대한 얘기, new function이 있고 글로벌 컨텍스트랑 뭐 여러 가지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옆에 보면 PHP 7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5.5에서 5.6으로 갈 때라, 5.4에서 5.5로 갈 때라 이런 게 있죠. 물론 이거를 주변 사례를 들어보면 이 문서가 100% 완전하다라고 신뢰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결국 매뉴얼이니까 이 드러나지 않는, 우리가 PHP 소스 코드 까보면서 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가 누적이 돼야 좀 더 퀄리티가 올라가겠지만 100% 신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 제가 더 소개를 해드립니다. 뭐냐면은 이 마이그레이션 문서만 가지고 부족할 때 마이그레이션 어시스턴트 리포트라는 툴이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실제로 지금 이 마이그레이션 아까 웹페이지에 나오지 않던 내용들도 이걸 통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체킹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에 보시는 GitHub 주소에 가시면 PHP 소스 코드로 된 어시스턴스 그 리포트를 제공해주는 툴이 있습니다. 이 툴로 저희가 XE1 코드를 가지고 리포트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워닝 레벨도 있고 그냥 노티스 레벨도 있고 한데 크리티컬 레벨도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MySQL 언더바로 시작하는 이 커넥션 함수들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무브 된 거죠. 더 이상 제거됐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디프리케이트가 아니고 지금 현재 5.6에서 디프리케이트라고 메시지가 나오겠고 7.0에서는 아예 제거해서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코드들이 검출됐다. 그러니까 너 바꿔야 돼.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더 있어. 쭉쭉쭉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바꿔. 라고 어시스턴트 레포트에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이그레이션 한다면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공식 사이트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수정하시고 그다음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런 어시스턴트 레포트 같은 툴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코드를 직접 체킹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끝났고요. PHP 7이 많이 변경이 되고 급진적인 뭐 타입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아마 우리는 당장에 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고 기존의 이제 버전들이 또는 라이브러리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수많은 GitHub의 소스들이 테키스트의 소스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그러면 좀 더 이제 나은 모습으로 좀 더 발전적인 코드를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PHP 7에서 많이 좀 정리가 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커뮤니티에서 많이 열심히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올 10월에 나오면 어떨지 저도 참 궁금한데 그때 정식 버전을 얼른 깔아서 또 기회가 되면 또 새로운 이야기를 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새로운 모습의 PHP를 기대해 보면서 이상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QA 간단하게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 네, 없으시군요. 네, 없으시면 정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